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어떻게 5월인데 벌써 여름이 온것 같아요. 요 시즌에 딱 쓰실 수 있는 제품을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새롭게 선보일 신제품인데요. 애터미에서는 없던 제품이었어요. 네, 앱솔루트 라인에서 선쿠션이 출시가 됩니다. 선쿠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팩트에 들어있는 선케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조 화장 기능이 있는 제품이 아니라 선케어 전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애터미의 선크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선스틱도 있고요, 선크림도 있고, 앱솔루트 라인의 에센스 선도 있고, 또 선쿠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기존 에센스 선 제품은 선 앞에 저희가 에센스라는 네이밍을 달고 출시를 했습니다. 에센스를 바르듯이 선크림을 바를 수 있는 제품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앱솔루트 라인에 들어있는 브라이트닝 코드가 같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같이 유효 함량만큼 녹아 들어가 있는 제품이었고, 기존 애터미 선크림과는 어떤 부분이 달랐냐면, 기존 애터미 선크림이 조금 발릴 때 뻑뻑한 거, 이런 거, 이런 게 많이 개선이 돼서 정말 잘 발리고 정말 잘 클렌징이 되는 제형으로 출시가 돼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제형적인 특징을 좀 보자라고 하면 촉촉한 타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는 피부가 건조하다고 많이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촉촉한 타입. 그리고 자차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은 복합 자차였죠. 유기 자차도 들어있고 무기 자차도 들어있는 전형적인 복합 자차의 제품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출시되는 선쿠션 같은 경우에는 무기 자차 100%의 제품입니다. 저희 무기 자차 100% 제품 뭐 있죠? 더마 카밍 선스틱이 있습니다. 네, 선스틱 제품에는 있었고요. 무기 자차는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물리적으로 차단을 하는 게 무기 자차예요. 그래서 예전 무기 자차 선크림들 생각을 해보시면 무기 자차가 100%를 못 썼던 게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지. SPF 성분을 뭐 50까지 차단을 하려면 그냥 얼굴이 약간 밀가루 이렇게 바른 것처럼 하얗게 될 정도로 발라야지 실제로 차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기자차 100%를 잘 사용을 못했었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무기자차 성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분산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실제로 그렇게 백탁이 확 올라오지 않으면서도 무기자차 100%를 지금 쓸수 있게 된 거죠.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이 이렇게, 네, 애터미 어반실드 선쿠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반실드, 어반실드 하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어반이라고 하면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 네,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다 차단을 해드립니다. 갑자기 자외선 이야기하다 웬 도시?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제품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블루라이트 관련해서 눈은 굉장히 민감하시죠. 블루라이트가 눈에 해롭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도 쓰시고 뭐 컴퓨터 화면에도 붙이시고 그러시는데, 스마트폰도 실제로 블루라이트가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발표되는 연구들에서는 블루라이트가 파장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얘가 피부에 되게 깊숙이 도달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파장을 설명할 때는 저희가 UVA, UVB 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그죠? UVA, UVB, UVC도 있죠. 근데 UVC는 대부분 오존층에서 걸러져서 안 와. 지구 표면까지 오질 않아요. 근데 UVB, UVA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들어와요. 예. 네, 근데 UVB는 흔히 말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아, 나 햇볕 받았더니 얼굴이 화끈화끈하다라는 반응을 느끼시는 건 UVB 때문입니다. UVB 때문에 이렇게 빨개지면서 화끈화끈해. 나 뜨거워 하는 게 UVB고, UVA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걔보다 더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얘는 멜라닌 색소를 촉진을 시켜요.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햇볕에 노출이 됐더니 새까매졌어요 하는 게 UVA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UVA보다 블루라이트가 어디까지 더 들어가요? 더 밑으로 들어가는 지금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의 노화에도 블루라이트를 조금 차단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요즘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선쿠션에는 해당하는 기능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블루라이트를 뭐 아무거나 다 바르면 차단할 수 있나요? 아니고요. 기존의 TiO2로는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지 않습니다.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블루블락 테크라는 특허를 출원을 했고, 지금 현재 국내는 특허 등록 완료, 그러니까 출원하고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고, PCT 출원이라고 해서 국제 특허가 지금 150개국에서 진행 중인 성분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소재로 차단을 했냐라고 물으면, 저희 이제 핵심 소재가 세륨옥사이드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블루라이트 활성을 막은 거죠. 네, 그래서 블루라이트만 막은 게 아니라 근적외선, 가시광선 옆에 있는 근적외선까지 지금 막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품 한번 열어볼게요. 이쪽 앞쪽에 DP가 되어 있는데, 열어보시면 이뻐. 이렇게
그냥 딱 봐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쿠션 제품인데 일단은 들고 다니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드렸어요. 앞쪽에 지금 웹솔루트 라인 로고가 보이죠? 라인 로고가 보이고 이렇게 여시면 저희 이 거울은 안쪽에 반드시 필름지 떼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당연히 버진실 들어있죠. 이거는 뭐 저희 당연히 에어타이트 때문에 지금 들어있는 거고 이렇게 떼시면 짜잔 이렇게 들어있어요. 선케어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쿠션 제형의 제품인 거예요. 쿠션 어플리케이터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내용물이 2종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2종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 2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얘 안에는 지금 저희가 에센스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 보이시는 살색띠 안에는 에센스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앱솔루트 라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 같이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외부에 이제 보이는 거는 실제로 선 케어를 하시면서 자극받을 수 있는 피부가 조금 진정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뭐 테카나 이런 성분들 같이 녹여서 넣어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자차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죠? SPF 50+의 PA++ 최고 등급이에요. 최고 등급인데 이거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한국인들은 이거 진짜 중요하게 보세요. 40+인지 50+인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40+가 50%를 차단하고 50+가 100%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SPF 데일리로 사용을 하셨을 때 30+ 이상이면 30+가 97% 차단, 40+가 98% 차단, 50+가 99%에서 100% 차단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요만한 자외선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자외선 지수가 높은 걸 쓰시면 되는 거고 사실 30 이상, 40 이상만 되면 전혀 데일리 선케어를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 수치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요걸로 워낙 많이 비교를 하시니까 일단은 동급 최대 사양으로 설계를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제품이 선케어를 보통 하실 때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선 제품을 남자분들 특히 난 화장도 안 하는데 손에 덜어서 이렇게 발랐더니 아 손에 선 제품 남으니까 너무 싫더라. 그래서 꼭 선크림을 바르고 나면 화장실을 다시 가서 손을 씻어야 한다 이런 이슈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실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에 묻지 않게 선크림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형적으로 색상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스폰지나 이런 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 이렇게 딱 보시면 예쁘게 톤업이 돼요. 한 톤업. 그냥 한 톤업 딱 예쁘게 진행이 되거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케어 위에다가 색조를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서 선 제품 자체가 피부 톤 정돈 효과 그리고 뭐 피지 정돈 효과 이런 것들을 조금 주면 사실 좋은데 해당 제품이 지금 앱솔루트 기존 운영되던 에센스성과 제일 다른 점이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보송한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센스성은 기존의 촉촉한 마무리였죠. 제가 이쪽 손에다가 한번 제품을 발라볼게요. 이멀전 바르듯이 발리는 제형이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보시면 딱 광감에서도 딱 차이가 나요. 이렇게 딱 보시면 에센스 선 기존에 쓰시면서 톤업 기능 넣어달라고 요청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선쿠션을 진행을 하면서는 톤업 반톤 정도 업되는 기능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에센스 선은 바르고 나서도 굉장히 촉촉해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선쿠션 같은 경우는 바를 때는 촉촉한 것 같은데 바로 보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우더지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에센스 선 쪽에다 딱 붙이면 보이죠? 촉촉한. 근데 이거 촉촉한 제형감 때문에 또 이거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얘를 한 장 더 떼서 기름 종이를 붙지 않아요. 그래서 보송한 마무리감을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붙지 않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붙지 않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안티폴루션 기능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티폴루션을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안티폴루션은 이런 것이다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단을 하는 게 있겠고 잘 씻어내는 게 있겠고 해당 제품은 이제 린스오프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지 같은 게 잘 붙지 않아요.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잘 붙지도 않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루 종일 약간 보송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다 보니까 메이크업 밀착력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위에다 이제 메이크업을 하셨을 때 특히나 이제 여름날에
땀나고 뭐 유분 나오고 피지 나오고 화장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게 보이는데 해당 제품 굉장히 그러니까 타이트하지 않아요. 내부적으로는 타이트하지 않으면서 피부 속은 타이트하지 않은데 겉은 굉장히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의 시간을 조금 늦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한국은 아직도 써니 조금 촉촉한 걸 선호를 하세요. 촉촉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데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싹 날아가는 그 느낌의 굉장히 에어핏이죠. 그냥 가볍게 탁 밀착이 되고 끝나는 제형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시는데 해외에 계시는 파트너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 애터미 제품 굉장히 촉촉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보송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는 거 한번 소개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앱솔루트 라인에 출시를 했다 보니까 특허 소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블루라이드 아까도 설명을 드렸고 블루라이드 특허 소재도 하나만 적용을 한 게 아니라 세륨 옥사이드가 굉장히 메인 물질이에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메인 물질이고 거기다가 뭐 부시클로버나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드렸고 SP 프로텍터라고 해서 블루라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묶어서 같이 넣어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라이트가 뭐 얼마나 피부에 기미를 일으킨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한창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창 연구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파장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건 이미 판명이 난 상태입니다. 사실 눈에도 해롭고 어디에도 해롭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해당 기능을 에딩을 해서 런칭이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제품은 이제 저희가 겉바속촉이라 그러죠. 겉은 진짜 보송보송해요. 아까 제가 두 번이나 발랐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도 안 붙어요. 두 번 바르고 지금 촬영하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손에 이렇게 눌러붙이면 안 붙잖아요. 그죠? 요 상태로 마무리가 돼서 계속 유지가 되는 반면에 속이 이렇게 되게 타들어갈 것 같이 당기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썬 제품을 쓰시면 무기 자차 성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크림에 대한 약간 타이트닝 감은 있으신데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 이상은 아니고 썬을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르겠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슉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블러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톤업 기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부에 가지고 있는 요철을 메꿔주는 그러니까 빛반사를 조금 잡아주는 거죠. 빛반사를 잡아서 피부 결을 조금 고르게 보이게 해주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뭐 이게 팩트 제품이다 보니까 남자가 팩트 어떻게 발라요 하시는데 사실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트한 썬 제품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렇게 T존 기준으로 여성분들보다 훨씬 더 유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딱 잡아가지고 뽀송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터미에서 선케어는 워낙 사실 유명했던 카테고리고 애터미를 선케어 제품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성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초이스를 조금 다양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제품이니까 기존 제품이랑 뭐가 다른지 어떤지 이 영상 보시면 아마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오시면은 또 이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촉촉한데 매트하고 보송하게 그냥 정말 가볍게 에어핏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 또 앱솔루트 어반실드 선쿠션이랑 한번 맞이해 보시면 햇볕 밑에서도 되게 깨끗하고 하얀 피부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신제품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